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난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교회에서는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교회사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 전염병이 돌 때에 어려운 이들을 돌본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도왔고 섬겼습니다. 우리가 감염이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기에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돕는 일, 참으로 중요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로 한 이번에 교회 밖 성탄절 행사에 지금 250여 가정,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과 또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마 이 사람이 바돌로매일 것이다, 같은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두 사도 중 한 명이었고요. 교회사 전승에 의하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멀리 있는 지역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귀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베다니에서 근처에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가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를 초청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즉시 쫓아가죠. 그리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흥분되게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45절에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좀 냉소적이고 부정적입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이 나사렛은요, 이 갈릴리 지역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구약에서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고 또한 거기서는 어떠한 메시아도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나다나엘의 이런 냉소적인 반응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이 나다나엘을 좀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처음에 보셨을 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거짓이 없는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겉과 속이 같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이 나다나엘의 말이 옳습니다.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기원은 태초에까지 간다. 즉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나단네엘이 말이 맞는 겁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단네엘이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한계가 있었고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점이 있습니다. 나단네엘은 빌립이 와서 야 가서 보자 라고 했을 때 그의 고집을 꺾었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의 한계,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그가 맞을 수도 있어, 내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을지도 몰라, 그걸 인정을 하고 빌립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나다네엘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체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굉장히 유다의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 작은 마을이라고 했죠.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일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목수셨습니다. 노동자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누울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 안도 아니고 그 밖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출생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을 다 보게 되면 그 삶 전체가요 낮아지심 겸손과 비천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낮추고 또한 겸손한 저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준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 군데예요. 하나는 가장 지극히 높으신 곳과 가장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겸손한 자의 마음에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한다고 했죠. 누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많지. 라고 겸손하게 또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위대한 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다네엘은요. 메시아를 갈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갈망합니다. 그 안에 뭔가 가득 채워진 사람은 배가 부른 사람은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나는 속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 갈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갈망하는 마음을 오셨습니까? 그자가 은혜를 누리고 그자가 주님을 만나실 겁니다. 그러나 나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어. 은혜를 받아도 좋고 말아도 좋고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다네엘은 갈망함이 있었어요. 자, 48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자기에게 나오기 이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어젯밤에 무슨 생각을 하셨고 무슨 고민을 하셨는지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자주 쓰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모였던 것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더운 날씨에 그늘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그런 의미죠. 또한 이 무화과는요, 호세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또한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열매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열매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향도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백성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것이 무화과의 의미입니다. 그 아래에서 이 나단나엘은 메시아를 만나고 싶습니다.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구별된 귀한 백성이고자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 주님은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이미 보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 나다나엘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갈망도 있지만 어떤 편견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은 아직 없는 사람들. 목회를 하다 보면 꼭 나다나엘과 같은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특히 이 중직자분들을 만나다가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간혹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또한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 가서는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녀들, 그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가봤습니다. 집에서 예배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이러한 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그렇게 다툴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다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 여러분, 이민교회 섬기다 보니까 이민사회에 참 분열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다투고 갈라지고 갈라져서 여러분 그것을 본 세대들, 다음 세대는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어요. Silent Exodus라고 하는 조용한 탈출. 엄마 아래 있을 때는 아빠 아래 있을 때는 교회 다니다가 대학교만 가면 타주로 가버리면 조용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조용히 교회에서 사라져버리는 세대, Silent Exodus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정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임재하시다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싸울 수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의 질문, 어떻게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나올 수 있느냐,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들어보면요, 이 나다나엘의 질문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의 다음 세대의 질문 잘 들어보면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바로 진짜를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고요. 나는 진짜 교회를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 내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안에 나에게 진짜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갈망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를 찾는 구도자들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7절에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요한복음을 읽으시다 보면 요한이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유대인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가며 실제로 그분이 참된 제자가 되는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구별해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을 이스라엘로 불렀다는 얘기는 이스라엘로 불렀다는 굉장히 굉장한 칭찬이죠.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한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누구냐면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는 속이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변화된 야곱의 모습,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단어를 이 나다나엘에게 보여주면서 야곱과 나다나엘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야곱이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갈망이 있었어요. 장자권, 하나님이 그 블레싱을 받고 싶은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속여서 쟁취하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창세기 28장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어정쩡한 상태가 이 28장의 야곱의 상태였고, 이것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의 상태라는 거죠.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해는 저물고 컴컴한 밤이 되었습니다. 잘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자는데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잡니다. 낮아진 거죠. 험불해진 겁니다. 겸손해진 겁니다. 왜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야곱은 꿈에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환상을 봅니다. 28장 12절에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17절에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만난 곳을 하나님의 집, 하늘로 가는 문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베델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늘이 열리는 곳을 보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자신의 편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에도 편견이 있었지만 그가 그걸 꺾었잖아요.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시군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야. 자, 이런 일들이 그때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분 아버님은 시골에서 장로님이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종을 치는 거, 시골에 교회 종 치는 거 아시죠? 3시, 새벽 4시 뭐 계속 종을 칩니다. 그거를 신실하게 섬기는 장로님이세요. 어머님도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에 떠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심지어 성가대원,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원으로 섬겼습니다. 찬양팀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냐? 그렇게 볼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닌 그런 상태가 딱 이 남자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요 그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여기 와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그 설교 시간만 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는 그 모습을, 그래도 그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주무시는 모습이 참 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아내를 찾아와서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께 참 실망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실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마흔 다 돼가는데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 저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아니었던 거죠. 참 많은 실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에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실망. 그래서 난 더 이상 이제 교회에 안 나올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하는 분은 조용히 사라지십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나가시지 이렇게 말 안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기도 응답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면의 갈망이 이렇게 표현된 거거든요. 그 갈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아내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어요. 주님, 이 청년의 오랜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2018년 초에 솔로몬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5주차 정도에서 설교 시리즈를 쫙 했습니다. 나름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지없이 그 청년 계속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고 앞자리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번 시리즈도 이렇게 그냥 지나가나 보다 했는데 마지막 주차를 지나고 나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자기가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자기가 자다가 갑자기 딱 깼는데 설교 시간에 딱 깼는데 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 말씀이 그때 딱 들려왔던 거예요. 깬 순간에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자다가 깨서 머리가 맑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시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머리를 한번 싹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딱 들려졌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요,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새겨진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너를 떠난 적 난 한 번도 없다. 너의 마음이 나를 떠난 거 아니냐. 아, 내 마음이 문제였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나오나 말겠지 했는데 계속 매일 나오는 거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저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왔죠.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이 청년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뭐 통성 기도 이러진 않았어요. 다만 말씀을 듣고 기도를 잠시 한 다음에 맥체인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쫙 읽기 시작합니다. 읽으면서 말씀을 계속 듣게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8개월, 9개월쯤 지났을 때 한 자매 소개를 받았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그것도 만나기 어려운 거였는데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아, 내게 주신 짝이구나.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핑계로 2019년 6월에 한국에 나온 것입니다. 그 청년 주례를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또한 딸을 낳아서, 아주 예쁜 딸을 낳아서 지금 너무나 잘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집사님이세요. 아, 이분이 나다니엘 같은 분이구나.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실망했다, 막 이런 말을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러면서. 나다니엘과 같은 분,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러나 무화과 나무 아래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 아, 그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이었구나. 바로 그곳에서, 그 성전에서 야곱의 그 베델 사건이 그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야곱은 베델에서 그의 편견이 깨지고 하늘이 열림을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델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참 베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베델이시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지금 참 베델이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28장 이 야곱의 베델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나다나엘아, 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것이 51절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너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의 과거를 아는 것은 위대한 일이었다면 더 큰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자 생명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죽은 자들이 또한 잠자는 이들이 깨어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것, 이것이 더 위대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다나엘 뿐만 아니라 5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 베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간 이들이 그 천국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인데 야곱의 아들 열두 아들 열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열두 사도로 상징되는 교회를 의미하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동서남북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참배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문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희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음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보면 The Gates of He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문들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이 다 세우는 문들이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유일한 양들의 문이신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을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계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저는 이것이 나다네일 뿐만 아니라 빌립 뿐만 아니라 베드로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집니다. 러시아 선교사이신 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러시아로 향하려고 강원도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려던 날에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요, 동해 강풍이 불어서 이 출항이 연기가 된 겁니다. 크루즈가 뜨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 안에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8인실이었습니다. 그 방에 갔더니 웬 청년 둘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배가 안 뜬 거야? 아니야, 너 때문에 배가 안 뜬 거야? 이러고 싸우고 있더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청년은 본래 돌아온 주일날 세례를 받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세례 받기를 거절을 하고 러시아의 돈을 벌러 그 배에 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보기에는 야, 너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거절하니까 지금 안 뜨는 거야 이러는 거고요. 이제 러시아를 가는 친구는 아, 나는 믿음이 없다. 아, 믿음이 없는데 무슨 세례냐. 그래가지고 러시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받은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가만 듣더니 그 청년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맞아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제 배를 못 타게 되니까 지금 자신을 위해서 이제 온 가족들이 다 세례 교인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들이 믿기를 기도해 왔는데 어머니의 기도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한번 이 기도를 드리고 오늘 밤에 한번 자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이 그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잔 겁니다. 모두가 그 크루즈 안에서 밤을 보냅니다. 새벽 5시쯤에 갑자기 잠자던 이 선교사님을 누가 깨우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아까 기도하러 잔 그 청년이 이 선교사님을 깨웠어요. 아,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자기가 놀라운 꿈을 꿨다는 겁니다. 뭡니까? 자기가 밤마다 아르바이트로 이 택시 운전을 했다고 해요. 그 택시 운전을 꾸면서 자기가 택시를 딱 몰고 가고 있는데 웬 손님이 있어서 딱 태웠더니 그 손님이 예수님이에요. 웬 그냥 딱 보면 느껴지는 거죠. 아, 이분 예수님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너의 집 인천으로 지금 바로 가자. 그래서 인천으로 가는 그 운전하는 그 꿈을 꾸고 딱 깬 거예요. 그게 다 전부예요. 근데 너무나 생생하니까 선교사님이 그 꿈을 딱 듣더니 아, 이것은 지금 형제님이 러시아로 갈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서 이번 주에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청년이 생각해도 이 꿈이 그게 맞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가지 않고 바로 바꿔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님이 오랜 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성전에서 집에서 있는 곳마다 할 때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보신 거죠. 너가 그 새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의 그 간절한 마음, 갈망을 내가 보았노라. 그 친구도 참 귀한 친구입니다. 야, 너 때문에 출항이 안 되잖아. 빌립과 같은 친구예요. 야, 너 지금 너 때문에 안 되는 거 맞아? 그러면서 너 세례 받아 했던 그 친구가 또 빌립의 역할을 한 것이고, 또한 이 선교사님도 이 청년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또한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결국에는
천국의 문을 갈 수 있도록 발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더 위대한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지옥의 문을 향하던 이들이 천국의 문을 향하여서 그 계단을 밟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또한 삶의 가정에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한 한쪽은 믿는데 한쪽은 믿지 않는 배우자, 부모는 믿는데 자녀들은 믿지 않는 얼마나 그런 가정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다넬 같은 거예요. 결망은 있었지만 그런 어떤 편견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 기억하십시오. 그들 안에 영원한 갈망이 사실 있다는 거, 나에게 진짜를 보여주십시오.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더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편견,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어떤 성경에 대해서든지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너무 서운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다넬도 선한 것이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꺾었습니다. 주님, 제가 다 모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주여, 우리의 편견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런 친구들을 인도할 수 있는 빌립과 같은 사람, 정말 그런 자들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편견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주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편견과 아버지 우리 주시가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망에 아버지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그러므로서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 밖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빌릴까 같이 그 아버지 와서 보라, 하나님 한국의 주님이 하나님의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게 주셔서 더 위대한 일 신인을 보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바라가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편견과 오해들을 주여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깨우쳐 주셔서 그 모든 고집과 우리의 모든 편견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그런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주여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빌립과 같이 와서 보라라고 하나님이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죽기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참배되신 예수님, 천국으로 향하는 그 문이신, 생명의 문이신 그분을 그분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느 한 명도, 우리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친구들 중에 어느 한 명도 하나님 지옥의 문을 향하지 않고 모두가 다 천국 문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제도를 세워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며 제단처 나라로 쓰임받아서 열방의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저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한 이웃을 위하여서, 또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한 축하하며 또한 맞이할 수 있는 이번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늘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보기로 결단하며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귀한 주의 예비된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